정 프로와 허준 프로의 쇼 미더머니 해외 투자편 드디어 여섯 번째 시간 시작됐습니다. 먼저 남 기두대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슨 기자에 무슨 두자예요? 터기에 네. 북두칠성 할 때 별 이름 두입니다. 별이 있는 터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저도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누구신지 본인 직접 소개 좀 해주실까요?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팀에서 해외기업 분석하고 있는 최원성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제 좀 중국 기업들 중국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네. 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은 좀 안정적인 기업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이제 무역 문제 굉장히 격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수출길도 굉장히 좀 막혀있고 중국의 수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하는 정책들이 좀 내수를 키우는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무역 분쟁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수 소비 기업들을 좀 내수 소비 기업? 네네. 그 중에서 꽤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좀 아니면은 좀 되게 특이한 기업일 특이한 수도 기업. 있고요. 네. 중국의 장점, 투자자 입장에서 중국 시장 들어갈 때 장점이 혹시 투자자 입장에서 네. 중국의 장점 있죠.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시간대가 같으니까 그 급박한 변동에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차가 밤에 있다 보니까 밤에 뉴스가 생길 때는 대응을 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네. 중국 쪽이나 일본 이런 쪽은 바로 대응해서 매수 매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중국의 어느 업종이 어느 회사부터 알려주십니까?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회사는 중국 국제여행사라는 회사입니다. 국제여행사? 네, 그걸 좀 줄여서는 이제 중국 국여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풀었으면 중국 국제여행사. 얘네가 우리나라로 치면 호텔신라랑 하나투어를 같이 갖고 있던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호텔 같은 것도 좀 갖고 있고. 호텔은 아니고 면세점. 면세점이지. 여행사가 면세점 운영하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요즘에는 여행사 부분은 좀 줄였나요? 네, 제가 그래서 이 기업을 갖고 온 이유도 네. 여행 사업부를 완전히 다 접었어요. 올해부터. 면세점을만 이제 주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중국 면세점 이렇게 가야 되네. 네, 이름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저도. 여행업을 이제 하지 않는 여행사예요. 네, 올해부터 완전히 손을 띄었습니다. 그럼 면세점. 여행 사업부는 마진이 한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났는데 면세점은 한 45% 이상 납니다. 면세점이 그렇게 많이 남아요? 그렇죠. 이제 이거는 이제 원가만 깐 거니까요. 뭐 나중에 이제 영업 이제 판관비 제외하고 이제 영업이익률까지 내려오면은 좀 더 줄어들게 되죠. 이거는 원가만 제외한 마진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중국에 있는 뭐 수많은 공항이라든지 시내에 있는 면세점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이렇게 면세점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되게 좀 특별할 게 없는데 네. 중국답게 얘네는 중국 면세점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83%예요. 아, 혼자? 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대주주가 정부예요. 아. 네. 근데 대주주가 정부라고요? 네. 그럼 여기는 진짜 망할 일은 없겠네. 망할 일도 없고 네. 앞으로도 좋아질 일들이 많아서 지금 이제 갖고 나온 거고요. 이건 뭐 근데 성장이 너무나 눈에 뻔히 보이는 회사네요. 그죠? 그렇죠. 너무나 뻔한 그러면 보이는. 반영이 이미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생길 일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또 좋습니다. 이제 중국 면세점 산업이 이제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시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산업이 굉장히 아직 발전 초기도 안 왔습니다. 거의 뭐 사람으로 치면 이제 무릎도 안 온 산업이에요. 중국 면세점 산업이. 아, 그래요? 네. 지금 대표적으로 이 수치 하나만 보여드리면 네? 작년에 네. 명품 사는데 쓴 돈이 중국인들이 작년 한 해에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85조 원 정도가 돼요. 85조 원을 면세품 사는 데 썼다고요? 면세품이 아니라 그냥 명품 사는 데만 쓴 돈이. 아, 명품 사는데? 네네.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모르겠네. 전 세계 작년에 명품 팔린 거의 30%가 중국 애들이 다 샀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아, 전 세계 명품의 3분의 1을 중국 사람들이 다 샀다. 인구 대비해도 많네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명품 사는 데만 한 85조 원 정도를 썼는데 네. 중국에서 전체 면세점에서 쓴 돈이 10조가 안 돼요. 아, 그럼 해외 나가서 다 사온 거예요? 다 사고 있는 거죠. 중국에는 면세가 없으니까. 면세점이 있는데 네. 이렇게 아직 발전이 돼 있지 않은 거죠. 그런 채널들도 많이 없고. 그러면 이제 중국의 면세점들이 더 많이 생기고 더 물건들 많이 갖다 놓으면 굳이 외국까지 안 가서 살 수도 있겠다.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면세점도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네. 작년에 우리나라 면세 매출의 한 60%를 뭐 중국인들이 올렸을 게 뭐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네.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중국 면세 시장의 성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한테는 조금 안 좋은 이슈가 될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저는 그것보다는 동반 성장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면세점 시장은 굉장히 작고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쓰는 돈은 굉장히 크잖아요. 네. 명품 쓴 거에서 30%만 중국 내에서 쓰게 돌려도 중국 면세점 시장이 4배 이상 커지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위험 요소가 뭐 있어요? 아무리 봐도 지금 위험 요소가 없어 보이는데. 위험할 수 없죠. 정부가 대주주니까 위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럼 그냥 무조건 좋잖아요. 무조건 좋죠. 근데 현재 지금 주식의 가격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요? 이 회사 이제 시가총액이 한 25조 원 정도. 우리나라 호텔신라가 한 3.7조 원 정도. 네. 와. 남대리님은 지금 또 이거 주식 살 생각에 지금 한껏 부풀어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저도 지금 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제 왜 올해냐라고 네.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가 가진 재료가 올해 좀 3개 정도 있어요. 올해부터 좀 속도가 걸릴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의 무역 분쟁 때문에 굉장히 지금 외부적으로 나가는 돈들을 차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안에서 돈을 쓰게 하려고 중국 정부가 어떻게든 지금 길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부터 바로 면세 한도를 풀어줬습니다. 그래갖고 아 이미 풀었어요? 네. 얼마나요? 중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세점이 한 270개 정도가 있어요. 네. 공항에 있는 면세점들은 거의 다 담배랑 술 이런 거밖에 안 팔아요. 근데 사실 이제 소비자들이 면세점에서 사고 싶은 건 화장품이나 향수, 가방이나 선글라스, 향수 이런 종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가장 많이 파는 곳이 중국의 하이난다오라는 곳입니다. 하이난다오? 해남도라고 해서 동방의 하와이로 불리는 그런 거기에요? 네, 거기에 면세점이 두 개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규모는 면세점 면세 한도가 원래는 한 13,000위안 정도였어요. 1인당? 네. 16,000위안이요. 16,000위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원 조금 안 됐었어요. 한 280만원 정도. 야, 면세한도 그렇게 높아요? 내국인 면세한도입니다. 네, 중국인들. 우리나라 면세한도가 너무 짧은 거예요. 네, 맞아요. 짠 거야. 네, 그런데 이거를 올해부터 3만위안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여서 500만원 정도로. 와. 네, 돈 쓰라는 겁니다. 안에서. 네. 아까 말씀드린 면세점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것도 다 이 회사 겁니다. 이 회사 거예요. 네, 네. 아니 근데 중국의 이 하이난다오는 전체가 면세 특구예요. 섬에 사는 분들도 주민들도 면세점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오. 네. 그리고 아 거기 주민들이? 네 여기 배 타고 가도 면세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거 지금 중국 정부에서 따이공들 막는다고 그러는데. 네. 이거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따이공들이? 그렇죠. 따이공들한테 여기서 해라 그냥. 여기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굳이 한국까지 가서 그치. 비행기표 써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중국에서 배 타고 가서 하든 뭘 하든 간에 중국에서 소비해라. 근데 네. 한국의 면세 가격하고 네. 중국의 면세 가격이 좀 다르다면서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면세점이 많이 싸요.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이제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면세점 가격들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왜? 중국 면세점 가격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면세점은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제 해외 글로벌 브랜드들이 다 입점을 했어서 이게 가격 협상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중국이 점점 커지면 거기도 협상력 커질 거고. 그렇죠. 그러면 뭐 거기가 더 가격 경쟁력 생길 수 있고. 그렇죠. 지금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나라에는 사실 공항 면세보다 시내 면세의 좀 비중이 훨씬 더 커요. 뭐 강남이든 명동이든 네. 가면은 중국엔 시내 면세점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근데 5월 30일 날 하나를 개장을 했어요. 어디요? 당연히 돈 많이 쓰는 지역이 상해? 베이징이다. 베이징. 네, 5월 31일부터 시내 면세점을 하나 열었던 거. 그리고 또 하나 올해 이제 빠르면은 8월 정도에 상해에도 이제 시내 면세점이 추가가 되는데 그것도 다 국제 얘네가 여기? 네.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시내 면세점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 회사는 매출도 좋아지지만 수익성까지 같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네. 공항 면세는 진짜 이용하는 사람들이 쓰는 건데 네. 시내 면세는 비행기표 취소하면서 대공들이 쓰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중국도 시내 면세를 비행기표 가져가서 보여준 다음에 사고 비행기표 취소가 돼요? 지금 그 논의 중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외국인 전용으로 시내 면세점을 만들겠다는 건데 지금 중국 정부가 중국인도 이용할 수 있게 지금 논의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는 회사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아직까지 뭐 문제를 못 찾았는데 왜요? 또 여기서 예리한 우리 남 대리 중국 국제여행사 어떻게 봐요? 제 돈 준비하러 가야죠. 엄마. 돈 준비야. 리스크 뭐 없냐고요.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거. 지금 제가 들었을 땐 전혀 리스크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아니 그럼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리스크가 없는 기업인데 앞으로 무조건 잘 될 거면 주가가 그만큼 반영이 돼야 그러니까 정상 아니에요. 가격이 지금 14,000원 정도 이제 하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한 2년 전, 3년 전과 비교해 볼 때는 뭐 어느 정도 흐름을 지금 타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 그때 2,000원이었는데 지금 14,000원이 많이 오른 거고. 지금 이 회사는 주가 빠진 적이 거의 없어요. 네. 계속 우상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뭐 바닥 잡아서 들어가는 주식은 저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앞에 열려 있는 이제 산업의 성장성. 네. 이런 걸 보고 들어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저도 뭐 언제가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러면 현재 네네. 이 상태에서의 PER은 어느 네. 정도 돼요? 올해 기준으로 얘네가 지금 한 32배 정도 받고 있어요. 32배 정도. 꽤 올라 반영이 되긴 했네. 32배. 네. 일단 성장이 나오는 회사니까 올해도 매출 면세점 매출 성장만 한 40% 정도 나오는 회사니까 우리나라에서 40% 성장하는 회사 거의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없죠. 그래서 꾸준히 성장하는 만큼 그만큼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제가 볼 땐 싸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이 정도에서 30배에서 35배 정도의 밸류에이션 계속 형성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주가가 그대로 상태에서 40% 성장하면 밸류에이션이 떨어질 텐데 그럴 네네. 일 없고 계속 이건 유지될 것 같다. 네네. 그래갖고 주가가 안 빠지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겠죠. 네. 좋습니다. 중국 국제 여행사. 한번 저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 그럼 저희는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식, 더 좋은 회사 여러분께 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